그냥 내가 생각했던 골드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골드고 오픈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것을 써야 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XS 맥스 골드 컬러와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를 함께 열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쪽이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고 이쪽이 골드 컬러입니다. 굉장히 묵직한 느낌의 상자예요. 굉장히 큼직한 상자를 자랑하는 아이폰 XS 맥스입니다. 네, 테네스 맥스라고도 해요. 정식이 테네스 맥스야, 아마. 좀 키워들게 안 하면 안 돼? 이 구도로 꼭 영상 안에 넣어줘야 돼. 내가 지금 쳐다보는 이 표정 그대로 넣어줘야 돼. 꼭 그렇게 촬영할 때 중간에 끼어들어야 돼. 죄송합니다. 이번 아이폰은요, 포장을 뜯을 때뭐 칼이나 가위 같은 그런 도구가 필요 없이 그냥 여기만 당겨서 뜯을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요. 오빠 것도 내 거, 내가 뜯어도 돼? 이미 반쯤 뜯었지만. 이렇게 열어서 뜯으면 되는데요. 상자가 좀 크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열면 열려요. 이렇게요. 살포시 내려두고 새 아이폰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사실 제가요, 개봉기를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왠지 조금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간 영상이 정신없을 수 있어요. 조금만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특히나 주변에 잡음이 들어갈 수 있고 누군가 갑자기 제가 설명을 하는데 어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조용히 하시고요. 감안하시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나머지 또 뜯어보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래쪽을 잡고 이렇게 뜯어주면 한 방에 뜯기는 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보면요, 무광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이 스페이스 그레이, 이쪽이 골드 컬러. 이렇게 상자에 그려진 아이폰의 색깔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쪽 상자에 그려진 애플 로고의 컬러도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디테일이 좋네요. 상자를 열어보면요, 이렇게 안쪽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이 봉투라고 해야 되나요? 이 안쪽에는요, 안녕하세요가 적혀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뭐 아이폰의 설명을 약간 해준 것도 있고, 유심카드를 편하게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콕 찍을 수 있는 이것을 뭐라 그러죠? 바늘과 닮은 녀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면은 아이폰 사용 설명서, 그리고 보증 기간에 대한 설명 등등등이 적혀 있고요. 애플 스티커가 있네요. 네, 드디어 이렇게 새로운 아이폰을 영접하였습니다. 이거 뭐 장갑이라도 끼고 만져야 될까요? 장갑 끼고 만져줄까? 필요 없어. 아, 그렇다면 제가 사용할 골드 컬러를 먼저 만져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이 스페이스 그레이는요, 저희 남편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괜히 만져서 손때를 옆에서는 굉장한 인자한 표정으로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혀 마음은 괜찮지 않을 것 같아요. 괜찮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제 것만 보는 것으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요, 번쩍입니다. 아름답네요. 이 아래쪽에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스티커를 떼야 하는데, 떼기가 싫으네요. 아무튼, 네, 이 스티커는 나중에 떼기로 하고요. 구성품을 보면요, 안쪽에 이렇게 이어폰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라이트닝 케이블, 그리고 어댑터,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충전기는요, 그냥 평소에 보던 아이폰 충전기와 동일하게 생겼네요. 얘가 생각보다 이렇게 충전이 빠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 항상 급하게 충전을 할 때는 아이패드 충전기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 녀석 옆에 써 있는 걸 보니까요. OV라고 써 있어요. 5V예요. 50에서 60Hz, 0.15A, 출력 OV, 1A. 와트 어디 적혀 있어요? 아무튼 충전기가 있습니다. 너무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제조사가 중국이라는 것은 또렷하게 보이네요. 안에 뭐가 더 없나요? 끝인가요? 끝인가 봅니다. 왜날 그런 눈으로 쳐다봐? 블랙도 보여줘. 싫은데? 괜찮은데? 먼저 돼. 싫은데?
여러분 블랙 컬러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구성품은 어차피 동일하게 생겼으니까요. 이 아이폰만 꺼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합시다. 배경이 검정색이라 잘안 보이죠? 이쪽이 스페이스 그레이 컬러고 이쪽이 골드 컬러예요. 뒤집어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색깔이 아주 예쁘네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생각보다 엄청난 골드 뒷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요. 빛에 비춰보면 골드 컬러가 분명히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냥 내가 생각했던 골드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골드고 오픈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바꿀 수 없다. 그래서 난 앞으로 이것을 써야 한다. 그럼 케이스를 골드로 끼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제가 원래 사용하던 핸드폰인데요. 아이폰 7 플러스입니다. 뒤에 카메라가 이렇게 가로로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봤을 때 화면이 굉장히 큼직하면서 핸드폰조차도 큼직하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사용할 때 굉장히 불편한 느낌을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5S를 사용하다가 바로 7 플러스로 넘어갔기 때문이죠. 근데 이번에 제가 바꾼 이 핸드폰 10X Max, XS Max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얘가 10S Max 라고 합니다. 그래서 10S Max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좋지만요, 발음하기 조금 더 편한 거는 개인적으로는 XS Max가 좀더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XS Max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개봉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개통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유심만 바꿔서 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필름을 뗄게요. 저는 이 필름 뗄 때가 왠지 모르게 이상하게 조금 가슴이 아픈 느낌이에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굉장히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빠르고요. 굉장히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말이 꼬이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반짝입니다. 굉장히 반짝이고 예쁘네요. 이렇게 깔끔해서 지문을 붙이기가 좀 그런데 장갑을 끼고 시작할 걸 그랬어요. 아무튼 잠깐 이 핸드폰을 내려두고요. 자, 일단 아이폰을 끄고 그동안 즐거웠어. 사실 제가요, 5S에서 7 플러스로 넘어올 때이 카메라가 너무 탐이 나서 넘어온 거였는데, 이번 아이폰도 카메라가 너무 탐이 나서 넘어왔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얼마 전에 XS로 바꿨어요. 10S. 근데 카메라가,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그거 있잖아요. 주변인들이 핸드폰을 바꾸면 왠지 나도 조금 바꾸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드는 그런 게 있었고, 특히나 요즘에 약간 기계가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카메라가 그렇게 좋아? 이러면서 10S Max 카메라를 좀 알아보다가, 정말 괜찮네. 살까? 이랬는데, 그 영상들 중에서 셀카 모드 있잖아요. 프론트 카메라가 손떨방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신세계가 열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딱 보고, 바꿔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바꾸게 됐습니다. 정말 하루도 걸리지 않았어요. 자, 일단 그 아이폰 안쪽에 들어있었던 요 바늘과 닮은 친구로 이 옆면을 찔러서 서랍을 열듯이 이렇게 열어주세요. 그럼 유심칩이 나오겠죠? 저는 기기 변경만 한 거기 때문에 신규 가입이 아니어서 원래 기존에 쓰던 유심칩을 다시 옮겨서 넣는 방식으로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옆면을 이렇게 눌러주면 서랍같이 열려요. 자, 이렇게 나온 녀석에게. 뭐 어차피 쓰다 보면 다 내가 흠집 나고 할 건데 뭘 이렇게 새삼스럽게 소중하게 다루는 척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유심칩 서랍 트레이 여기다가 유심칩의 모양에 맞게 끼워준 다음에 다시 옆면에 있는 이 서랍에다가 끼워 넣으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심플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새로운 아이폰을 사용할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전원을 켜볼까요? 아이폰을 키면 이딱 뜨는 그 사과 로고가 정말 괜찮죠. 정말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그리고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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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흥분했다고 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말이 계속 꼬이고 있고요.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쓸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헬로우. 헬로우가 떴네요. 스페이스 그레이는 제 남편 거기 때문에 남편이 뜯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비닐을 뜯지 않았어요. 당신의 그런 소소한 즐거움을 위해서. 자, 일단 헬로우, 홀라 뭐 어쩌고 인사말이 막 뜨고 있고요. 할로우 이렇게 들어주면
이렇게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나오죠. 이게 뭐 한두 번본 화면이 아니겠지만 아무튼 국가 또는 지역 선택이 나옵니다. 이럴 때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선택하면 되겠죠. 전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언어 설정을 맞췄습니다. 자, 빠른 시작. iOS 10일 이상이 설치된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까이 가져와서 자동으로 로그인을 할수 있다고 하나 봐요. 아이폰을 수동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아이패드를 가져와 볼까요? 정말 되나요? 자, 저의 아이패드를 가까이 가지고 왔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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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기해. 보이세요? 새로운 아이폰 설정, 새로운 아이폰을 설정하십시오. 현재 설정이 그대로 전송됩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 에? 그럼 아이폰을 켜고 해야지. 저런.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그 설정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급한 김에 옆에 있던 아이패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아이패드의 설정이 그대로 이 아이폰으로 옮겨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다급하게 이전에 사용했던 아이폰 7 플러스를 다시 켰어요. 다시 켜서 옆에다 갖다 대면 이 설정이 그대로 넘어오겠죠? 저는 지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제가 보고 세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렇게 들겠습니다. 약간 뭐 뒤집어서 봐도 조금 멀미가 조금 날뿐 헷갈리시진 않죠? 내가 뒤집어 줄게. 자, 이렇게 뭐 알아서 뒤집어 주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언어가 나오고요. 이 하단에서 위로 끌어올리면 빠른 시작. 아까 그 페이지가 다시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iOS 10일 이상이 설치도 오, 여기다. 오, 뜬다, 뜬다, 뜬다. 새로운 아이폰 설정.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우와. 새로운 아이폰을 카메라를 향해 들고 있기. 아, 이렇게요? 어메,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죠? 잠시만요. 암호 좀 치고 올게요. 자,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선택했고요. 이제 다음으로 누를게요. 와이파이가 없으면 셀룰러 데이터를 써도 된다고 합니다. 일단 활성화하는데 몇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들고 쳐다보기로 하고요. 잠깐 기다리는 동안 화면을 좀 비교해 볼게요. 사이즈는 앞서서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동일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데요. 화면의 크기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아이폰 7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의 아이폰에서 사이즈만 확장된 느낌의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이폰 XS 맥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앞머리가 내려온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노치 디자인이라고 하나요? 노치. 노치 디자인이라고 그 소위 말하는 M자 탈모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탭이 나오고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 모두 읽었고 계속을 눌러볼게요. 자, 페이스 아이디 창이 뜨는데요. 계속을 눌러볼까요? 하하 하하. 자, 이 녀석은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요. 페이스 아이디 설정 방법. 일단은 얼굴을 카메라 프레임에 맞춘 다음에 머리로 원을 그리듯이 움직여서 얼굴의 모든 각도가 보이도록 하면서 아이디를 설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 굉장히 귀엽게 이렇게 고개가 돌아가요. 너무 귀엽죠? 자, 이러면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페이스 아이디 스캔을 완료했다고 뜹니다. 이제 계속을 눌러주고요. 다시 프레임에 맞추고, 나 이걸 찍고 싶은데, 머리를 돌려가며, 이렇게 페이스 아이디가 설정되었습니다. 자, 암호는 6자리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암호 옵션을 누르면 4자리 숫자 코드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알파벳 숫자 코드로도 바꿀 수 있는데, 저는 편하게 4자리로 하겠습니다. 애플 아이디 설정 중이 나오네요. 암호 뭐더라? 암호를 계속해서 적어야 되는군요. 이제 인고의 시간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참을인자를 계속 새기면서 나의 비밀번호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2년 동안 까먹었던 나의 비밀번호들을 찾으면서 그렇게 나를 다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그런 타임이 드디어 왔죠. 자, 애플 아이디 설정을 아직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요, 제가 얼마 전에 앱 백업을 해놨었는데 아이폰의 아이클라우드 백업을 사용하여 새로운 아이폰의 최신 앱 데이터 및 설정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백업 일시는 얼마 전이에요. 다른 백업 선택도 혹은 복원하지 않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계속을 누르면 제가 그 백업했던 일자에 맞춘 그때 시점의 아이폰의 설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 그냥 안 하기로 할게요. 다른 백업 선택도는 복원하지 않음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Add 및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요. 복원을 하면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 및 구입한 콘텐츠가 기계 자동으로 나타난다고 하네요. 하지만 저는 새로운 아이폰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거잖아요. 새 느낌으로
다시 이 핸드폰에 대한 고민을 해가면서 하고 싶어요. 이 약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천천히 읽어보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메일로 보내놨고요. 그리고 어차피 약관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이메일로 보내놓고 동의를 누릅니다. 자, 아이폰 최신으로 유지하기라는 탭이 나오는데요. iOS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여 최신 기능 보안 및 향상된 성능을 받는다고 합니다. 업데이트가 설치되기 전에 알림을 받으며 설정에서 기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지만 전 계속으로 할게요. 위치 서비스도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 활성화를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리입니다. 시리는요, 간단한 요청만으로도 시리에게 다양한 작업을 맡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쓰기에는 조금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여기서 계속을 누를게요. 아이폰 분석 애플과 공유를 안 하고 싶네요. 트루톤 디스플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환경에서도 색상이 일관적으로 표시되도록 아이폰이 주변광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라고 적혀있네요. 이 설정은 나중에 디스플레이 밝기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해요. 없이 보기, 없이 보기, 이시 보기, 없이 보기, 이시 보기, 없이. 없이 보면 이렇게 푸를까요? 푸르딩딩 할까요? 이상하네. 이시 보기, 없이 보기, 이시 보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나중에 다시 설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 디스플레이 확대 축소. 전 작은 게 좋아요. 표준이요. 홈 화면으로 이동. 오. 굉장히 여러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네요. 제어기에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측 상단 가장자리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면 제어 센터가 열린다고 합니다. 제어기를 꾹 누르면 옵션을 더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아이폰을 시작해볼까요? 예. Yeah. 예. Yeah. 새로운 아이폰이 왔습니다. 날씨가 사용자의 위치에 접근하도록 허용할게요. 굉장히 여러 가지 기본 앱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씩 다시 설정해 보기로 하죠. 그래서 일단 개봉기는 끝났고요. 그리고 심카드까지 장착을 했고 암호 설정까지 모두 끝낸 상태입니다. 이제 기본 세팅만 하면 되는데요. 아직 새 핸드폰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고요. 이 녀석에 대해서 제가 조금 찾아봤어요. 자, 일단 아이폰 XS, 아이폰 XS의 스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큰 세상으로의 초대, 두 가지 크기가 만나는 슈퍼 레티나, 그중 한 대에는 아이폰 사상 가장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죠.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더 빨라진 페이스 아이디, 스마트폰 사상 가장 스마트하고 강력한 칩, 그리고 심도 제어까지 갖춘 혁신적인 듀얼 카메라 시스템, 당신이 사랑하는 아이폰의 모든 장점을 극대화시킨 모습, 바로 아이폰 XS입니다. 자, 일단은 화면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죠? 그리고 이 화면 자체가요, OLED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색상 정확도와 HDR, 그리고 진정한 블랙을 선보이는 녀석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이폰 XS Max, 아이폰 XS Max에는요, 아이폰 사상 가장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다고 자꾸만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다 알고 있다고요. XS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더 작은 사이즈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잠깐 강취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앞서서 그 7 플러스와 아이폰 XS 맥스의 사이즈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이제 그냥 저 X라고 할게요. 10이라고 하니까 너무 어색한 것 같네요. 이제 XS와 XS 맥스의 사이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요, 사이즈가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귀엽죠? 얘가 XS 맥스고요, 얘가 XS인데요. 조금 더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그립감이 좋습니다. 약간 그 사이즈가 약간 작아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제가 사용하던 5S에서 7 플러스로 넘어올 때 이 사이즈가 정말 익숙치 않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걸 사용하다 보니까 다시 이것보다 작은 사이즈로 가게 되면 조금 작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좀 아담하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일단은요, 비디오 그리고 사진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비디오는요, 이렇게 카메라 버튼이 있고요. 카메라 버튼을 꾹 누르면 이렇게 넘어옵니다. 카메라가요. 이렇게요. 오호. 제가 카메라를 동시에 들고 촬영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셀카 모드로 돌려놓고요. 핸드폰을 세 개나 들고 있으려니까 참. 일단 7 플러스로 사진을 한 장 찍을게요. 녹화하는 거 아니야? 라이브인 것 같은데. 다시 찍어야 될 것 같네요. 누가 라이브를 막 켜놓으래? 누가 라이브를 켰어? 자, 같은 구도에서 한 장 더. 그리고 또 한 장 더. 자, 이렇게 한 장씩 찍었고요. 이 한 장씩 찍은 사진들은
영상 속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셀카 모드로 카메라를 사용할 것 같아요. 브이로그 때 사용하려고 구매하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요. 일단 비디오도 하나씩 비교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후면 카메라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후면 카메라로도 찍을 건데요. 후면 카메라도 제 얼굴을 찍을게요. 이렇게 두고 후면 카메라로 사진 한 장씩 더 찍으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는 것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조금만 더 자랑을 하고 오늘 개봉기 맞춰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진부터 찍겠습니다. HDR이 켜져 있는데요. 그냥 켜져 있는 상태로 하죠 뭐. 라이트는 끈 상태, 이 녀석도 끈 상태, 여기도 끈 상태. 자, 모두 같은 위치, 같은 각도, 같은 구도에서 찍었어요. 뭐 사진이 얼마나 다르게 나올진 모르겠지만 일단 비교를 하면서 저도 조금 놀라고 싶네요. 자, 이제 다시 애플이 자랑하고 있는 아이폰 XS, XS Max에 대해서 조금 읽어보면서 어떤 설명들이 있는지 함께 보고 제 자랑지를 좀 들으면서 오늘의 개봉기 맞춰보도록 합시다. 일단 첨단 페이스 아이디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 얼굴이 암호일 때 보안은 한결 편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간 보안이 취약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가끔 들려와요. 그래서 터치 아이디보다 안전한 것인가 라는 게 검증된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요. 페이스 아이디라는 게 굉장히 편하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은행 업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터치 아이디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소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가 있으시거나 아는 게 있다, 나는 너에게 좀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댓글로 하나씩 달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고 합니다. 인식 속도가 장난 아니라고 하네요. 거기다가 똑똑한 A12 바이오닉? 이라고 읽는 게 맞나요? 스마트폰 사상 가장 스마트하고 강력한 이 칩에는 우리의 차세대 뉴럴 엔진이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놀랍도록 생생한 증강 현실 경험도 심도 제어가 적용된 믿을 수 없이 멋진 인물 사진도 가능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하는 일이 한결 빠르고 매끄러워졌다고 합니다. 이건 좀 써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혁신적인 듀얼 카메라 시스템으로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카메라가 사진의 새로운 시대를 정의한다고 합니다. 혁신적인 센서가 ISP 그리고 뉴럴 엔진과 함께 전에 없이 훌륭한 사진을 완성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근데 확실히 사진을 봤을 때는요, 조금 더 선명하고 생동감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할 때도 제발 저런 느낌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특히나 야간에 촬영한 사진이 제가 굉장히 반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평소에 달이 예쁘거나 별이 예쁘거나 이러면 정말 찍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들 찍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핸드폰으로 찍었을 때 그 달이나 별이 제대로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이걸로 찍었을 때 달이 생각보다 조금 더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달을 찍으면 정말 예쁘게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의 핸드폰 충동 구매를 이르게 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요, 스마트 HDR이라고 해서 새로운 보조 이미지 생성 방식, 더욱 빨라진 센서, 그리고 강력한 A12 바이오닉 칩이 사진의 명부와 안부 디테일을 훨씬 섬세하게 표현해낸다고 하네요. 정말 좋은 기술인 것 같아요. 더욱 크고 깊어진 픽셀 또한 자랑거리라고 합니다. 새로운 센서가 이미지 충실도 및 색상 정확도는 높여주면서 저조도 촬영 시 노이즈는 줄여준다고 하네요. 이래서 제가 핸드폰을 다시 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향상된 보케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인물 사진 모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더욱 정교해진 배경 블러 처리 기술로 당신의 사진에 한층 업그레이드된 전문가급 터치를 더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심도 제어 기능이 조절 가능해졌고요. 일단 전방 카메라가 굉장히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구매하기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일단은 카메라를 자주 쓴다면은 핸드폰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 장비를 사서 그냥 카메라를 새로 쓰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사실 핸드폰만큼이나 휴대성이 좋은 제품은 없잖아요. 게다가 핸드폰을 모든 작업을 하면서 카메라까지 좋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카메라가 좋아졌다면 핸드폰을 한 70%는 바꾸는 것 같아요. 사실 아이폰 5S 때도 별로 그렇게 불만은 없었고요. 그리고 2년이 넘은 시점에서 배터리를 한번 교체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뭐 새 폰이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정말 괜찮은 핸드폰이었는데
5S랑 7 플러스의 카메라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7 플러스로 바꿨죠. 근데 7 플러스를 쓰다가 아, 이 정도 카메라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10S Max가 나오면서 카메라를 보니까 7 플러스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꿔야죠. 일단 사용은 안 해봤지만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외 수많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폰 10S의 LTE Advanced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다운로드 속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대 512GB에 이르는 저장 용량은 아이폰 사상 가장 넉넉한 용량을 자랑한다고 하죠. 이것이 바로 512GB입니다. 제가 7 플러스를요, 256이죠? 256GB를 썼었는데 그게 꽉 차가지고 용량이 없다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최고로 큰 용량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 어떤 폰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이폰이라고 하면서 그 정말 아이폰에 대한 자부심이 높죠. 아이폰에 들어간 우리의 결정 하나하나가 아이폰을 차원이 다른 폰으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뭐 등등등등 굉장히 많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건 애플 사이트만 들어가도 다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맨 밑에 주석처럼 달려있는 게 있는데요. 뭐 주석처럼 달린 부분은 따로 읽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 그 애플에서 소개하고 있는 아이폰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이 핸드폰을 봤을 때요. 정말 마음에 안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 제품이기 때문이죠. 사실 새 제품은요. 무슨 짓을 해도 마음에 들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새 제품은 언제나 그렇지만 볼 때마다 설레죠. 하지만 제가 케이스를 주문을 했는데 그 케이스가 오기 전까지는 이 상태로 써야 합니다. 뭐 젤리 케이스를 끼우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엄습해오는 불안감은 어쩔 수가 없네요. 혹시라도 제가 그 사이 핸드폰을 떨고 왔고 핸드폰이 망가지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도 하지만 그럴 일이 없길 바라면서 자, 오늘의 개봉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그 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어떤 정보를 알게 되거나 아니면 뭐 댓글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신다고 하신다면 제가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댓글을 달아드리면서 저도 공부하는 방식을 취해보도록 할게요. 뭐 벌써 개봉기만 하면서 벌써 이렇게 지문이 마구마구 묻었지만 깨끗하게 닦고 보호필름이나 붙여야겠습니다. 사실 이 개봉기를 하면서 보호필름도 같이 붙일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저는 보호필름을 정말 붙이지 못하는 그런 녀석이기 때문에 이 보호필름은 남편에게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조금 늦었지만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아이폰 10S Max의 개봉기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정말 정신 없으셨겠지만 그래도 재밌게 보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그럼 아이폰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댓글 정말 부탁드립니다. 전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 흥분하니까 정말 말이 빨라지네요. 대단하다.